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드를 하나 구매를 한게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 블로그에 그 STM32H743 칩이 사용된 보드고요. 예, LQFP 144핀입니다. 네. 그리고 요 제조사 링크를 가보면, 네. 이게, 이름은 이제 STM32 미니 모듈이라고 하죠. 네, 미니 모듈로 되어 있고, H743ZI 144핀짜리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구매한 거는, 요 확장핀이, 확장핀 간격이 1.2mm, 1.27mm 피치짜리고요. 예,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2.54mm짜리라 하고 2.54피치짜리는 확장 커넥터가 네 줄짜리예요. 네 줄이고 1.27짜리는 이제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크기는 이게 아마 조금 더 작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것만 구매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는, 여기 나와 있네요. 네. 39mm, 39mm 정도 되고, 1.27이. 2.54가 54mm, 41. 네, 좀 크죠? 네. 제가 요거를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뒤에 보면은 SDRAM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양으로, 플래시 2메가짜리 모델인 743에, 그리고 SDRAM. 예, 기본적으로 64메가 비트니까 8메가바이트 칩이 달려 있고요. 외부에는 크리스탈론이 8메가. 그다음에 RTC 클럭도 들어가 있습니다. 디버깅용으로는 SWD, 그러니까 SWD하고 여기 SWD 그 커넥터에 UART 핀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걸 볼까요? 여기 디버그 핀이 14핀 짜리인데 이게 그 ST링크 버전 3, 예, 버전 3에 전용 그 JTAG 그 SWD 커넥터죠. 예, 그 사양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보드를 받았을 때, 보드하고, 그 다음에 확장 핀, 그리고 요 JTAG, 커넥터도 1.27mm 피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변환해주는 변환 보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유저 버튼이 미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필요하면 장착할 수 있도록 버튼도 추가가 이제 되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요게 14핀짜리 이제 디버깅 포트입니다. 여기 보면, SWD, SWDIO, 클럭, 그리고 SW5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예, 5 연결되어 있고, 요맨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RXTX가 연결되어 있죠. STX가. 그래서 그 ST링크 버전 3 같은 경우는, 그 SWD 디버깅 장치로도 인식하지만, 가상 시리얼 포트로 인식을 해서, 시리얼 통신까지, 시리얼 디버깅까지 할수 있도록 한 포트에, 그러니까 한 커넥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죠. 하나만 연결하면 디버깅 장치하고 이제 시리얼 장치를 같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SDRAM도 달려 있는데 이제 미삽돼 있긴 한데 이제 E2P롬하고 I2C 방식의 그리고 그 쿼드 SPI죠. QSPI 방식의 그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직접 이제 구매를 해서 장착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 이제 현재는 이게 이제 소량으로 제작해서 판매되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아마 판매를 더안 하는 것 같은데,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옵션으로 해서 필요하면 장착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뒷면에 이제 8메가 짜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요 크기가 뒤에 제가 이 보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는 뒤에 SDRAM도 같이 달려 있지만 보드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 확장 핀 커넥터 간격이 1.27mm니까 예, 그쵸? 예, 작게 할수 있고 그리고 SDRAM이 달리면서 외부에 RGB 565 그래서 565 타입의 그 LCD를 연결을 할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보드하고 크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이 미니 보드인데 가장 작습니다. 예, 가장 작고요. 요세 개는 이제 STM32 보드고 빨간색은 NSP의 RT1052 예, 보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보드 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드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실제 보드고요. 상당히 작죠. 그리고 이제 같이 온 확장 커넥터들 이건 직접 이제 땜을 해야 되고 보드에 연결되는 커넥터랑 반대편 커넥터도 같이 있습니다. 간단히 사이즈를 보면 요게 이제 IP2040 커넥트 아두이노 보드고 얘가 틴지 보드 틴지 4.0 예, 틴지 4.0이 이제 작긴 한데 예, 높이는 비슷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작은 사이즈를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디버거 장치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지금 디버거 장치 연결을 일단 했고요. 이게 그 S-Link 버전 3입니다. 3의 기본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전원도 여기서 공급을 해서 별도로 전원을 현재는 공급할 필요 없이 네, 요 디버거 장치에서 보내주는 전원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고요. 이제 LED가 전멸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드가 인식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큐브 프로그래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S-Link 돼 있죠. 커넥션을 하면 이렇게 플래시 영역을 보이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상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LED가 깜빡거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 네,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되어 있는 펌웨어가 실장되어 있는 펌웨어가 테스트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포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건 ST-Link 버전 3의 가상 시리얼 포트고요. 이거를 보드에 115,200으로 바꿔서 세팅을 하고 제가 리셋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Hello 이렇게 문자가 나오죠. STM 테스트도 STM 테스트 코드까지는 이제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얘를 잠시 끄고 제조사 여기 사이트에 가보면 기본 테스트 코드 프로젝트가 핀맵도 있고요. 회로도는 직접 구매를 하시면은 이제 메일을 보낸 걸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압축된 이 테스트 코드 요거를 프로젝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거는 큐브 아이디 1.70 버전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1.70 버전에서 오늘 이제 하고요. 네, 여기서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운로드 받은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큐브 아이디에서 생성한 이제 관리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메인 이제 루트 폴더에 IOC 큐브 MX 파일이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큐브 아이디에는 큐브 MX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브 아이디용 큐브 MX를 쓰는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장된 큐브 MX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90도 돌아가 있네요. 네, 돌리고 보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클럭도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웨이브 8메가, PLL 해서 480메가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FMC 143메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GPIO LED가 하나 세팅이 되어 있겠죠. PG3번 세팅이 되어 있고, 디버그 이거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네요. 얘는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SWD, 클럭, SW 이렇게 세 개. 네. 그리고 기본 main.c에 가보면 여기에 클럭 컨피그, GPIO 이닛, FMC 이닛이 있고, 이거는 아마 큐브 MX에서 기본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큐브 MX 가보면 커넥티비티 FMC 여기에 세팅이 돼 있죠. 이미 세팅이 돼 있습니다. 세팅이 된 거를 제네레이션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죠. 이거는 기본 이제 페리페럴을 위한 그 초기화 코드고, 사실 SDRA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니셜라이제이션 코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FMC이니 하고 여기까지는 기본 생성된 코드고, 여기 보면 유저 코드 비긴 있죠. 여기서부터는 유저가 이제 추가한 코드인데, 여기에 할 SDRAM 이닛이라는 함수가 있죠. 그쵸? 예, 이게 있고 L 추가해주고요. 예. 이건 자동 생성된 코드는 아닙니다. 추가한 거고, 그리고 뒤에 SDRAM Initialization Sequence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코드는 사실 그 큐브 할 라이브러리 안에 이그젠플을 보면 이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코드를 참고해서 예, 참고하고, 그 다음에 SDRAM 데이터시트랑 이제 그 참고를 해서 이 값들을 다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네. 추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큐브 MX에서 생성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SDRAM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네요. 예, SDRAM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쓴 데이터를 다시 출력해주는. 예, 그리고 LED를 깜빡거리는 부분이 있네요. 빌드를 아예 할그 라이브러리를 아예 다운로드 받네요. 제가 처음 이그 큐브 아이디 1.7.0으로 H7 프로젝트를 했더니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다운로드 받은 그 큐브 할 라이브러리를 앞쪽에 이제 풀고 있는데, 벌써 H7 버전이 1.99까지 올라갔네요. 네, 큐브 할 라이브러리가 일단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자, 빌드를 하면 정상적으로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 컨피그레이션에 가서 이미 떠 있네요. 디버거 따로 설정할 건 없고요. SWD 인터페이스 맞춰주면 네, 됩니다. 디버그 그러면 S-Link 펌웨어도 업데이트 하라고 뜨네요. 이것도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S-Link 같은 경우는 디버그, 그 다음에 메스 스토리지, 그래서 그 UF2인가요?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고, 그리고 VCP 모드도, 그러니까 버추얼 컴포트, 이것도 같이 지원을 하죠. 많이 편해졌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이 네, 이렇게 드라이브로 뜨죠. 그래서 UF2 파일을 던지면 복사가 됩니다. 일단 됐고, 이제 디버그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메인 떴고요. 네, 확실히 버전 3가 빠르네요. 훨씬 빠르네요. 2보다는. 네, SDRAM 초기화하고, 네, 여기 떴죠. SDRAM 테스트. 여기 브레이크포인트 걸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런을 하면은 LED가 깜빡깜빡 거리겠죠? LED가 깜빡거리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면, 네. 저 멈췄다가 다시 런하면, 네, 됐습니다. 네. 이 보드는 제가 이 확장 IO 핀이, 피치가 1.27mm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뭐 어디 빵판에다가 연결해서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제품의 그 SOM 보드처럼, 예, SOM 보드처럼 이 보드를, CPU 모듈로 사용하고자 할때 이제 유용한 보드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PCB 보드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STM32H743 미니 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